네가 아버지가 뭐? 시방 그게 뭔? 그래서 안 그래도 네 가기 전에 미안하단 말 꼭 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통했네. 명이 네가 나한테 미안할 것이 무엇이 있어? 예전 일 네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 미안해. 네 잘못도 아닌데 나가 뭐라도 탓할 게 필요했나 봐. 네 친구 참 못났다. 그제? 하기튼은 네가 다 알아? 말은 했어? 김명일, 네 또 혼자! 수련아, 나가 이태 씨 옆에 있으면 우리 두 사람 인생 같이 망가질 거요. 그럼 이태 씨는 그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 거고, 수련이 네가 예전에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게 인자 나 대신 수련이 네가 희태 씨한테 좀 알려줘. 희태 씨는 누굴 망가뜨리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. 그래서 너는 명희가 네 인생 망칠까 무섭냐? 아니지? 명희도 그래. 피차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요? 안 돼. 결국 명희 씨가 다치게 될 거야. 하여튼은 하는 집 보면 둘이 똑 닮아가지고 그냥 가든 말든 네 알아서 하시고 난 이제 내 갈 길 갈란다. 여기서 작별하자고. 덕수궁 돌단계 걸으면 이별한다며. 아야 황희태, 우리 다시 만날 땐 제발 엮이지 좀 말고 각자 잘 살자. 응?